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왕 소대입니다. 저 이번에는 국경맵 점령전 점령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 수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 창구, 1층 작업실, 2층 사무실, 2층 무기 그렇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없고 1층, 2층이기 때문에 지하를 1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1층을 2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층 창고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창고입니다. 창고 같은 경우는 위아래 둘러 뚫리고요. 위에 트랩도어가 하나가 있죠.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리지만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두 개, 여기 세 개씩 세 개, 두, 하나, 하나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나머지 한 명은 여기 하나, 여기 왼쪽 화장실에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웬만한 리인포스랑 리인포스는 다 막으실 수 있고요. 여기 위에 뚫립니다. 당연 소리지만 여기 이렇게 여기네 뚫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도 다 뚫려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점령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좋아요. 많이 여기는 그냥 10%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까 싶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리고요. 네, 뚫리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다 뚫려가지고 위에서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좀 불리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여기 빼고는, 여기 이렇게 뚫리는 거 빼고는. 네,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위에서 뚫리죠? 여기 위에도 여기도 뚫려가지고 여기 위에도 뚫려요. 여기 위에도 뚫려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위치인데 여기가, 여기죠, 바로 여기. 여기가 복도, 화장실 있는 쪽이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 화장실 안 부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보이죠? 여기니까 여기 리인포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쪽이고 여기가 이쪽이고 여기가 안쪽이고 그냥 다 보여요. 그냥 여기 안에 퓨즈가 그냥 설치만 하면은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야 돼요. 그때 딱 여기서 버기, 그러니까 이렇게 노리면서 쏜다면은 그것도 나름 뭐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해요. 뭐 그거 말고는 여기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쏘니까 부서지는데 탄창이 하나라서. 네, 여기죠. 여기 이게 바로 위쪽인데 쏴지는데 탄창이 하나라서 잘 안 깨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대기실을 사용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부숴가지고 이렇게 여기 안쪽이죠. 여기 안쪽이랑 같이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냥 아예 앞쪽에 있는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랑,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 쪽을 뚫어가지고 화장실이랑 작업실이랑 이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여기 창구랑 대기실이랑 이어지게끔 만들어가지고 좀 더 넓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활지에 가까워요. 개활지에 가깝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격팀일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창문 부수면은 이쪽이 보여요. 이쪽 안쪽이 살짝 보이거든요. 해가지고 여기 안쪽에 숨어있는 적한테, 예를 들어서 카피탕의 경우에는 여기 뚫어가지고 그거 화염화살 날리면은 무조건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염화살을 쏘고 1층에 있는 아군한테 그러니까 쏘는 걸 맡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용하셔도 네,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 이외에도 경호원실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휴게실 가셔가지고 여기 통로 뚫어버리고. 자, 사건이 없어서 그런데 자 여기 뚫어버리고 대각선으로 모셔도 돼요. 그니까 아 이거를 스포를 괜히 저쪽에다 써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저기 창문 있는데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뚫고 이렇게 바깥으로 보셔도 되고 뭐 아무튼 그니까 파회법은 되게 많아요. 네 파회법을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수비팀이죠. 네 수비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뚫어버리고 대기실이랑 같이 사용, 그리고 여기 안쪽을 뚫어버리고 작업실이랑 같이 사용 하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니까 점령의 특성상 그니까 점령에 그니까 여기에 여기를 뚫어버리고 발 한 자국만 내어도 점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점령을 했다면 여기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문 절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 창문 되게 위험해요. 아니 하실 거면 차라리 여기를 부수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부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뭐 세관이나 아니면은 뭐 복도에서 바로 들어오기 편하게끔 여기나 여기를 부숴가지고 그러니까 창문이랑은 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창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쉬운 자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위에 당연히 조심하시고요. 위에 카베라나 펄스는 필요하긴 해요. 100% 퓨즈도 막아야 하니까요. 점령의 특성상. 여기 당연히 엎드려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머리 위로 총알이 엄청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여기에 위치한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 차라리 있다가 창문 쪽으로 보고 아니면 창문 바로 밑에 있다가 이쪽에 뭐 C4 던져도 상관없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2층도 볼 필요는 없고요. 딱히 뭐 1층도 볼 필요는 없고요. 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치한 자체가 되게 불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작업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작업실 전산실이기도 하죠. 일단 위에 뚫리고요.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리인포설리드로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만 놔두고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만 놔두고 여기 두 개만 하셔도 아니면 여기 세 개만 왼쪽으로 치우쳐서 세 개 왼쪽으로 치우쳐서 두 개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위에 트랩도 막으셔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막으셔도 충분합니다. 여기 앞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막으셔야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방에서 대각선으로 보면은 바로 보이는 방이 여기이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여기 두 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네 개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기가 좀 많이 뚫리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다 올인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에만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왼쪽 오른쪽에만 하시고 여기 문 왼쪽 오른쪽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위쪽에 있는 트랩도 막으셔야 하고요. 작업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위에서 밑으로 뚫어도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신에 여기 복도라던가 아니면 뭐 복도 쪽에 뚫어도 솔직히 딱히 의미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전사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뚫는다고 했었죠. 일단 뚫는다는 표시는 해두고 여기 위에 뚫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창문 노리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뚫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노리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어집니다. 해서 여기랑 여기 같이 노리시면 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 위에도 뚫어집니다. 당연히 화장실 안에도 떨어지죠. 여기를 이렇게 뚫을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여기가 썩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도 볼 수 있긴 한데 일단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죠. 첫 번째는 여기가 그 아까 전에 CCTV 있던 데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뚫려져 있네요. 카페트가 살짝 걸려져 있는데 여기도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철근 때문에 이렇게 봐야 한다는 점, 이렇게 봐야 한다는 점,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는 게 좀 문제점이긴 하지만, 여기가 바로 복도죠. 복도,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복도, 여기 앞에 있는 복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뚫진 않았어요. 앞에는 뚫어봤자 되게 의미 없다 생각해서. 여기가 10% 뚫었죠, 저를. 그러니까 제가 여기 10% 뚫었죠. 라디오 꺼주고. 이렇게 여기 아까 전에 네 개는 꼭 막으라고 했던 데가 여기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여기에 되게 리인포스 많이 하는 편이고. 딱히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볼만한 곳이 여기랑 여기 뚫어드렸고, 여긴 안 뚫었고, 여기 뚫었고. 솔직히 여기 안엔 뚫어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확실히 그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던, 여기에 위치해 있던, 아니면은 뭐 하나가 없네. 뭐 여기에 위치해 있던, 여기 위치해 있던,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일단은 그니까 거의 뭐 이쪽으로 되어 있는 방향이라서 그니까 노리려면 되게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뚫어드리진 않은 부분이고, 여기 위쪽 같은 경우에는 안 알려드렸는데, 여기 무기고 락커룸 쪽이에요. 무기고 락커룸 쪽, 여기가 그 입구 쪽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긴 또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그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면은 빨리 지나가는, 그니까 라이트 아머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힘들고, 그니까 헤비 아머라든지 방패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했다가 여기 서버실 앞에 붙으면 그때 정도 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창문 쪽이죠. 여기 아까 전에 뚫으라고 했던 쪽이고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트랩도 막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트랩도 막으셔야 되고요. 2층에 그러니까 만약에 온다면은 되게 이쪽에서 많이 올 거예요. 이쪽이 좀 안전하니까요. 대부분 비교적으로 사람들이 좀 덜 찾는 구간이기도 하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 모니터 올라가서 노리시면 되고,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가서 부수고 W 쉬프트 누르신 다음에 살짝 뒤 이렇게 너무 이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E로 이렇게, 뭐 Q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여긴 어차피 거의 국민 자리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공격팀이 여기 드론으로 이걸 부수면 여기 못 올라가는 거지만요. 네. 근데 더 이상 딱히 뭐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제한적이기도 하고, 부술 수 있는 벽면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거는 부서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만 부서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신에 하얀색 같은 부분에는 그러니까 트랩도어만 뚫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하얀색이나 그러니까 여기 전등 같은 경우는 뚫리지가 않아요. 딱 그대로 비껴나가기 때문에 잘 보시고 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여기를 알려드리자면 여기가 무기고 락커룸 쪽이에요. 옐로핑 아직 남아있죠. 여기에요. 무기고 락커룸 쪽이에요, 여기가. 그니까 여기 다 뚫어보시면은 어디가 어딘지 아실 건데, 근데 위쪽엔 다 뚫리는 걸로 다 보이죠. 근데 밑에 쪽에는, 밑에 쪽을 보고 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도 듬성듬성 나있고, 여기엔 또 이렇게 철근이 나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아예 안 뚫리는 데라서, 여기만 뚫리고 안 뚫리는 데라서 확인을 잘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비교적 짧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화장실 그리고 앞뒤만 조심하시면 되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돌계단, 그러니까 중앙계단 있는 복도로는 잘 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면 세관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여권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이나 이쪽 뒤 창구 뒤쪽이나 이쪽이나 오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 잘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 사무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층 사무실입니다. 2층 사무실 같은 경우는 위에는 창문, 그니까 구멍이 몇 개나 있지만
공격팀이 투척 무기 아니면은 드론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밑에 뮤트나 아니면 예거 정도만 놔둬줘도 상관없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뚫리는 벽 전부 다 뚫립니다. 근데 물론 그니까 1층에 보시면은 그니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네모 같은 경우에는 뚫리지 않는 부분이고, 그니까 이외에 뭐 짙은 황색이라던가 아니면 짙은 막간 초록빛이 도는 이런 색깔의 그니까 블럭을 보시면 쏠 수 부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층 한번 보시고 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그냥 한번 막 쏴보시고 뚫어지는지 안 뚫어지는지 확인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림포설레드 들어왔습니다. 림포스 같은 경우는 앞에 3개 여기 2개 여기 2개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랩도어는 당연히 막으셔야 합니다. 그니까 인질이 아니라 점령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투척 무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랩도어는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트랩도어 막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부셔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쪽 돌계단이나 아니면 앞에 있는 휴게실에서 오는 거를 그러니까 오는 적을 이렇게 상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뒤에 있다거나 혹은 뭐 100이면 100 여기 있죠. 항상 여기 있죠. 혹은 여기 있거나 여기 앞에 있는 것도 리인포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리인포스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미라가 여기에 블랙미를 설치하셔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설치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이쪽으로 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안쪽에서 있으면은 여기 상대방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뒤에 그러니까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기 안쪽에 들어가서 바깥쪽에 있는 적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미라가 여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창문 쪽에 있는 적을 그냥 아예 대놓고 노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딱히 뭐 더 이상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여기 두 개다가 여기다가 두 개를 하신다던가 뭐 여기다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 하실 때는 앉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앉아서 하는 이유가 밑에 계단이기 때문에 히바나, 그니까 위에서 한다면 히바나가 밑에 써버린다면은 그러니까 블랙미러를 볼 수가 없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앉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거 말고는 당연한 소리지만 기록 보관소 그니까 모니터를 밟고 여기 부수고 쉬프트 W D 살짝 누르면서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되게 국민 자리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항상 쓰신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쏘시면은 그러니까 E를 누르시면은 창문이 보이고요. 창문이 보이고요. Q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돌계단 쪽에서 오는 입구, 그리고 E 누르면은 이렇게 부서진, 만약에 부서졌으면 여기 바깥에 보이고, 한 번 더 이 누르면은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깥 복도에서 이렇게 오는 적을 볼 수 있고, 이게 살짝 구멍이 있기도 하고.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무기와 라커룸이랑 이쪽 창문 쪽 조심하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애초에 공격팀이 여기 2층이라면은 오브젝트 룸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부술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만 부숴도 여기 위에 못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에 바로 드론으로 스페이스와 눌러가지고 점프키죠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없애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없애시면은 이렇게 못 올라가거든요. 스페이스 봐도 안 나오고.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숨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랩도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트랩도어가 밑에 있는 거죠. 작업실에 있는 트랩도어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부숴드릴게요. 여기가 밑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고, 여기는 그 밑에 있는 창문 쪽이죠.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히 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숨어있는 것도 한번 해드릴까요? 여기 작업실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히, 그니까 웬만한 스팟은 다 보여드렸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어차피 그냥 트랩더만 쏘시면은 뭐 어딘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딱히 그거 이외에는 상대방이 쓸 만한 위치는, 그니까 여기? 그니까 쓸 만한 위치는 아니고, 그니까 되게 로밍 가시는 분들이 선호한 자리더라고요. 돌계단이라고 부르는데 동쪽 계단이라 안 부르고, 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깨지는 부분이죠. 웬만하면은 깨지는 부분 쪽에 실퍼 던져가지고 쏠 수도 있고, 아니 상대방이 휴게실이나 경호원실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나가지고 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미라가 여기서 설치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바로 돌계단 쪽 복도죠. 그러니까 여기 모더홀 만들어가지고 돌계단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쏘게끔만, 그러니까 돌계단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라가 여기 리인포 해놓고 여기 블랙미러 설치하셔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여기 한번 해놓고 죽으면 좀 아깝죠. 더 이상 쓰신, 그니까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은, 그니까 미라 여기 설치한 미라가 죽어버리면은 공격팀이 역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게 쓸 것 같아요. 그니까 약간 도박하는 자리이긴 한데 거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앉아서 그 이렇게 쏘시고 여기 뒤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까지 보이죠. 나무브레이크가 보이죠. 나무브레이크를 깬다면은 나무브레이크 넘어서 벽까지, 그러니까 야외까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굳이 꼭 이쪽까지 나가지 않고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쏠 수 있어요. 그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여기를 10%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서 여기 창문 노리는 거 되게 좀 뜬금없긴 한데 이 자리도 나름 괜찮긴 해요. 네. 이쪽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많이 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리도 한 번씩은 봐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상대방이 머리에 있는 걸 보이고요, 좀 멀리 가면은 상대방이 좀, 그니까 밑에서 오는 거나 이쪽으로 오는 건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거의 그 상대방이, 그니까 위에서 밑으로 빼꼼? 그러니까 머리만 내밀고 쏜다는 걸 말하죠. 그니까 영레펠? 그거를 잡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긴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 모니터 밟고 위로 올라가시면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니까 여기도 그거 괜찮아요. 블랙미러 괜찮긴 한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여기를 살짝 뚫어가지고 앉아서라도, 여기를 살짝 뚫어가지고 앉아서라도 그 점령을 저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창문, 여기죠. 창구 쪽 창문. 여기 화장실이고요. 밑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거 아무튼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트랩도어고 여기죠. 바로 여기 위에 하얀색 이쪽에 하시지 마시고요. 바로 여기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거 휠 돌아가는데 바로 앞쪽, 바로 뒤쪽이라 해야 되나? 여기죠. 여기 테이블 뒤에. 그 다음에 여기 트랩도어 하나. 여기도 뭐 볼 수 있는 장소긴 한데 딱히 여기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여기가 그 구석진 자리죠. 여기가 그 구석진 자리. 여기 트랩도. 네. 다시 올라가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였죠.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경 점령 전 마지막 위치인 무기고 로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층입니다. 네, 이게 바로 무기고 로커입니다. 무기고 로커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깨지고요. 위에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위에는 옥상이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리인포스 레드를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대고 두 개. 여기는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래도 한 번은, 그니까 막으셔도 나쁘진 않은 게, 여기 세 개인가 두 개, 여기 각각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앞쪽에다 여기 안쪽 오른쪽 왼쪽 하나씩,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되고, 그거 이외엔 여기 두 개 다 하나셔도 돼요. 이제 트랩도 하나 하셔도 되고, 여기 트랩도 같은 경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웬만하면은 뚫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점령의 특성상 레인포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고. 일단은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밑에서 위나 위에서 밑으로 쏠 수 있는 방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알려드리자면 여기 여기 하나 여기는 그냥 트랩도어라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여기는 트랩도어 주변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고 여기 10%로 뚫어볼게요. 그냥. 딱히 여기 말고는 더 이상 뚫을 데가 없네요.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랩도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트랩도어 그거 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죠? 뭐 여기 있다 하더라도 여기? 여긴 어차피 화장실이고, 예. 여기나, 여기?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써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어차피 트랩도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어차피 깨지지가 않는 벽인데, 그니까 여기만 깨져요, 여기만. 여기도 깨드려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어차피 작업실이고요. 일단 하나하나 다시 살펴드리자면은, 웬만해서는 여기 숨어있죠. 수비팀이 엎드려가지고 여기 들은 보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창문 쪽에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뚫어놓은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이 수비팀 그러니까 잡을 때 쓰시라고 뚫어놓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랩도 보시고 뚫어놓으면 되고 혹시 뚫어지나 그니까 뚫어지는 건 맞는데 그니까 구멍 만들어가지고 어딘지 확인시켜드리려고 뚫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뚫으면은 밑에서 살짝 보이겠죠? 그리고 뭐 그거 이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상대방이 그니까 혹시나 안전할까봐 이쪽에서 올까봐 이쪽에서 올 때 뭐 혹시나 만약에 드론 던져가지고 밑에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상대를 해보시라고 뚫어놔 드린 거고요. 여기 어차피 트랩도 뚫으시면 되고 밑에 한번 싹 한번 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계단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화장실이고 하나는 여기죠. 하나는 여기죠. 아까 전 여기 벽 있는데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화장실이고 여기 책상 있는 데죠. 아까 전 작은 구멍으로 뚫었던 데가 여기네요. 여기 여기 하얀색 가운데에 여기 가운데에다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에다가 수류탄 한 번씩 던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고요.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죠.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창문 쪽이고 여기가 그 숨어있는 데 쪽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이블 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 위 여기는 창문 쪽은 여기 위 좀만 더 깔끔하게 뚫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잘 보이는데 제가 좀 더 사건이 약간 좀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라서 여기는 저 이렇게 되어 있고 더 이상은 볼만한 데가 별로 없죠. 네. 아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지나가시면 이렇게 삐 소리 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더 이상은 보여드릴 데가 없죠. 여기 아 맞다 여기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내려가서.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 바로 위.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전에 그 숨는 곳이고요. 여기 앞쪽이 여기 이쪽이 그쪽 이쪽이 그 앞쪽 리인포스 첫 번째 세 개 연달아서 하는 곳. 아까 전에 총소던 그러니까 입구 쪽이 바로 여기고요. 그러니까 CCTV 있는 출입구 쪽이 여기고 여기가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리인포스 하던 그쪽. 보통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당연한 소리지만은 여기 올라가서 여기에 부수고
쉬프트 W 쉬프트 누르면서 살짝 D 살짝 AD 누르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1호 창문 Q로 이렇게 Q로 이렇게 돌계단 쪽에서 오는 거 아니면 뒤에 여기 쪽 깨지는 거 볼 수 있고 여기 이쪽 입구에서 오는 거 볼 수 있고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로커룸 쪽이 어차피 뭐 수비해야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 창문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창문이랑 일단 여기 돌계단 쪽만 조심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니터를 드론으로 부실 수 있어요. 모니터를 그러니까 모니터를 향해서 그러니까 스페이스 바 그러니까 점프로 모니터를 부수면은 그러니까 못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없네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부술 때도 많긴 많은데 그러니까 위층에만 보면 되게 부술 게 많아 보이는데 1층에 가면은 그러니까 하얀색 그 박스 같은 걸로 하얀색 블럭 같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얀색 블럭 같은 거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짙은 황토색 약간 초록빛을 띠는 클로렐라색 네 아무튼 그런 부분만 다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뚫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하나 설명 못 드렸는데 여기도 괜찮아요. 미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아니면 여기 창문에다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하나 여기 가운데다 하나 여기는 이거 왼쪽에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블랙미러를 관통해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다가 두 개 놓으셔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뭐 서마이트나 아니면 히바나가 못 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